여기구나.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바닷가에 사람을 위협하는 해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해파리를 잡아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바다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해파리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바로 아가리로 퇴치하러 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 해파리를 퇴치하러 왔는데 해파리 퇴치를 이틀에 걸쳐서 할 겁니다. 오늘 첫날은요 해수욕장 말고 요 항구에 또 밀려오는 해파리들이 있는데 요 해파리들을 한번 퇴치해서 요 녀석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해수욕장에 들어온 녀석들을 잡아서 퇴치를 할 건데 이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은 노란 부표를 이렇게 해수욕장 구역으로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물을 쳐가지고 해파리들이 못 들어오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해파리 사고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야비한 레기들은 그 틈 속을 파고 들어와서 물놀이하는 시민들을 쏩니다. 그 녀석들이 바로 항구에 들어온 애들이요. 얘들이 돌고 돌다가 결국 해수욕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항구에 있는 녀석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런 데 많이 떠밀려오는데 해파리들이 날마다 달라요. 제가 이 해파리를 퇴치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통 바다에 사는 녀석들은 서식지가 있잖아요. 개는 돌 근처에 많이 산다, 해삼은 자갈밭에 많이 산다, 요런 게 있는데 이 해파리들은 계속 유영하는 레기들이기 때문에 그냥 운이 좋아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재수 없어 해보는 건데 저는 재수 있어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컨텐츠 성공하니까. 정말 다행히도 현재 여기에는 해파리들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컨텐츠 못해도 괜찮아요. 자, 차를 타고 다시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예 배를 대는 선착장으로 왔거든요. 지금 여기도 현재 보이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쪽에 서축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축 쪽에도 보이지 않는데 여기는 조금 넓은 지형이에요. 이런 지형에서는 얘들이 언제든 들어왔다가 그냥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못 나가는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요트 되는 데는 이렇게 띵띵띵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데 한번 갇히면 잘 못 나가거든요. 그리고 갯바위랑 갯바위로 돼 있는 그런 사이에는 들어오면 애들이 못 나갑니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가보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요쪽 석축에는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석축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지금 폭염주의보 계속 뜨거든요. 롯데했다.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얼굴 다 타겠네. 남캠인데. 자, 여러분 속초에 백화 대포항으로 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일렁이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해파리가 안 보이거든요 사실. 하지만 그래도 해파리가 없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정말 저 컨텐츠 못해도 실패 괜찮아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한 마리만 나와라. 리발렛기한테 그거로 처먹기. 그럼 만약에 여기 대포항 석축 라인이 없다면은 반대편 저쪽 있죠, 저런 데도 갇혀서 못 나올 수 있거든요. 저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파도가 좀 치는 날이에요. 이런 날은 사실 해파리들이 안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다행히 이러고 다음날 예를 들어 잔잔하다 그러면 이제 해파리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저 건너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건너갈게요. 와, 지금 포인트 고작 두 개 왔거든요. 개더워요. 그래서 살겠다고 여러분 얼굴에 선크림 덕스덕씩 바른 거 보이시죠? 옛날에 어릴 때는 선크림 이런 거 하나도 안 발랐죠. 그냥 다녔는데 남캠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죄수가 펀치 먹어라. 반대편 내양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대포항의 구조를 보시면은 내양이 원형으로 삐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찾았다. 그래서 여기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게 뭐냐면 보름달 물 해파리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보셨을 거고 식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녀석도 똑같고요. 자, 옆으로 살짝 이동하면은 저쪽에도 또 있죠. 아마 이쪽에 지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될 거군요. 그래서 이 폭염 속에 여기 한 바퀴를 쭉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한 500m 될 것 같은데 롯데스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녀석을 보시면은 위쪽에 발광을 띄어요.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가장 많이 쏘이는 해파리의 종류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류입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 잠깐만 건져야겠다. 빨리 건져야 돼요. 자,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건져냐, 이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건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자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지면 번식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갇혀서 벌벌 떠는데 붕가붕가 하는 그런 애기들 굉장히 특이하죠. 자, 그리고 정말 다행히 여기 위에 있죠. 여기에는 촉수가 없어서 이렇게 맨손으로 만져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직원 바로 뚫리죠. 힘 롯나 세죠. 근데 뒤쪽엔 촉수가 있어서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 촉수가 다행히 이 보름달 물 해파리는 엄청 세진 않아요. 수퍼 정도 올라오는 정도인데 알러지를 가진 거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해파리의 신기한 점이 뭐냐면은 자기 몸의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해파리를 가공을 하고 나서 먹을 거거든요. 근데 가공을 하면은 10%도 어떻게 보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많이 챙겨볼 거고 얘들이 수분이 맞지 않거나 하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퇴치를 해서 가져가서 가공을 하는 게 좋아요. 던져버려. 오케이, 여기 살고 있어. 기다려. 너 친구들 다 잡아올게. 길어져라 로추 여의봉. 지금 저기 한 마리 보이시죠? 쟤도 바로 건져.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 쟤는 잡고 싶은데 너무 멀다. 흰 거 살 걸. 자, 일단 바로 담가봐서 이거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거 뜰채 어제 사 가지고 로추 저 늘려볼게요. 오케이, 일단 최대치로 늘렸거든요. 아, 될라나? 야, 조금만 일로 와봐. 아, 이렇게 물로 땡길까?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위협을 주지 않아야 돼요. 슬슬 온다. 슬슬 잡히겠다 이 개새끼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너 내 밥이야. 그렇지, 거의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오,
럭키 나이스 캐치. 저기 이렇게 한 마리 더. 여기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같이 수영 못하는 놈들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아 자극 한번 줬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합리화예요. 자, 이렇게 두 마리 잡은 것도 바로 쓰리 포이널. 3시간에 네 마리 잡았습니다. 예, 닫아줘야 돼요. 온도를 잘 유지해줘야 애들이 안 녹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해파리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정말 무거운 거는 노무라 이끼 해파리라고 있는데 무게가 자그마치 200kg이 넘게 갑니다. 저희가 이제 검은도에서 배 타고 해파리 채취를 했었는데 그때도 100kg 가까이 육박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못 들어올려요. 그리고 해파리 웃긴 게 무리 생활하기 때문에 아까 거기에 많았는데 지금 여기는 없죠. 서시척 아닌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더 발견. 사이 좋다. 리치가 될라나? 돼지 이리발 병... 아유 오씨 나도 모르게 쌍용나 보였네.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얘네한테 병신 해도 돼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똑같은 종류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얘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죽었다고 해서 만지시면 절대 안 돼요. 얘네가 죽었어도 촉수는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녀석의 촉수가 살에 박혀도 계속 찔끔찔끔찔끔 해가지고 결국 쏘입니다. 죽어서도, 촉수가 잘렸어도, 온몸이 분해돼서도 사람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 마리도 없죠. 특이하네. 제가 일단 여기 지금 방까지 왔는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사이드 쪽에 많은 것 같아서 차를 타고 다시 이쪽 사이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아가리 벌려, 아가리 벌려. 바로 들어간다. 앙 쓰리 포이널. 자,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진짜 숨지겠다, 숨지겠어요. 땀 보이시죠 여러분? 모자 안에 더 많아요. 와 제대로 개극혐 개향기나. 바로 포인트 이동해볼게요. 자, 여러분 완전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해파리가 좀 안 보이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늘 해수면이 높아요. 원래 여기가 물이 넘치지 않는데 지금 거의 넘칠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좀 물이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포인트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나 힘들다. 여러분 절대 해파리 유튜버는 하지 마세요. 없겠지만 대포항 옆에 있는 외용치항으로 왔습니다. 야, 여긴 또 해파리 없이 깨끗하네. 희한합니다. 희한해 얘네가 들어오는 게. 자, 여러분 이렇게 바위지역 같은데 애들이 들어와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나가리로 잡아 록 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데는 해파리가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파도가 세잖아요. 이런 건 충분히 나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심해서 그래서 해수욕 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뭐 하루 종일 경각심 얘기만 하네요. 가끔 이렇게 유익한 것도 괜찮죠? 나도 유식해 보이고. 르마트. 자, 여러분 여기는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포인트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찾았다. 리발레끼. 엥? 어떻게 리발레끼가 버렸니? 어? 린자 찾았다. 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그래 또 이 지역에만 딱 있구나. 지금 포인트 이동 안 했어요 여러분. 이동하는 길에 안 본 데가 있어서 들른 건데 바로 큰 사이즈 나와주네요. 여기도 지금 안 보이시는데 한 마리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자,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바로 잡고 이것만 해도 지금 3kg 넘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밑에 한 마리 더 있거든요. 한 마리 더 추가. 여기도 한 마리 또 있네. 리발레끼 일로 와. 이리발레끼 몇 마리야 지금? 이거 거짓말 아니라 5kg 넘어요. 여기 많네. 이렇게 해가 비치는 데 많아요. 여기 또 보이시죠? 어?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들어가 나와. 그렇지 리발레끼. 와 개 무겁다. 여기 또 있어요 보이시죠? 조그만 것도 다 쏩니다 똑같이. 그래서 퇴치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한 곳에 밀집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만 방금 5마리 뽑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해가 굉장히 잘 드는 곳에 애들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긴 또 없잖아요 이렇게 배가 있는 그늘진 데는. 야 이게 특이합니다 특이해. 자, 얘도 바로 킥. 어휴 그렇지 그렇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물인지 해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따 한번 싹 걸러볼게요. 다 나버려. 다시 포인트 이동해볼게요. 자, 여러분 네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여기는 딱 봐도 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자, 이 석축 쪽으로 좀 붙어서. 아이고 누가 이거 공을. 아이고 이거 아이고 공 잡았다. 자, 공은 옆에 어디가 어이씨 리발 컬링한 줄 알았네. 자, 이 공은 옆에가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누가 놓쳤나봐요. 그리고 이게 여기 지형이 원래 이렇게 돌이 잠기는 지형이 아닌데 물에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해수면이 높아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보시면 옆에가 바로 해수욕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이 충분히 저길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석축은 좀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퇴치할 때는 저 해수욕장도 갈 거예요. 대파리야 어디니? 내가 싹 다 잡아서 나가리로 참교육해줄게. 아니 뭐야 저 튜브. 자, 여러분 저기가 수많은 님파가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보이시죠? 저 앞에 저런 띵띵띵 노란 부표들이 있는데 반면에 저 왼쪽에 저 노란색 부표가 끝나는 곳에는 그물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저쪽으로 가서 또 퇴치를 할 겁니다. 해파리가 있으면. 야 이거는 참 애매하다. 일단 요거는 여기 빼둘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석축 끝까지 왔거든요. 저런 방파제 혹시 갇혀있는 애끼 있으면은 라가리로 구해주려고 했는데 다행히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 작은 석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앞에 보이시죠? 저쪽에도 해파리들 옛날에 많이 잡았거든요. 저길로 바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예쁘시네. 은혜보다 못생겼지만. 은혜야 잘했지. 자, 여러분 지금 다음 포인트로 왔는데 여기도 다행히 지금 없습니다. 일단 석축에 따라서 쭉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석축 끝까지 왔는데 다행히 없습니다. 아까 두 군데 간 데가 석축권이었고 지금 양양권으로 들어온 건데 아직 양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히 보이지 않네요 여기서도.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현재 날씨 보이시죠? 진짜 뒤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포인트 왔습니다. 바로 갯바위입니다. 갯바위 사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들어와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에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마리도 없다. 보통 이런 갯바위에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는데 지금 해수면이 많이 올라가서 다행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돌아서 더 가보도록 할게요. 저 앞쪽에는 못 나갈 해파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원래 요런 데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파도도 좀 치고 해서 물의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고여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얘네들도 물살 때문에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지금 개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잡은 레끼들 집에 바로 들고 가서 해파리 냉채로 한번 절여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파리들을 잡아왔습니다. 저 보시면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아직 싱싱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 녀석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보름달 물해파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해파리가 여름에만 해수욕장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라온이가 깼네요. 애비 목소리 적응해라. 쪽쪽이 빠졌다 그냥. 라온아, 그래. 쪽쪽이 먹어. 제발 부탁이야. 어떻게? 나봐. 예. 육아 고수 은혜가 맡아준답니다. 라온이 진정시키고 올게요. 아, 여러분, 결국 라온이를 재웠습니다. 나는 구라예요. 은혜가 없고 카메라를 보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해파리들이 겨울에도 들어옵니다. 제가 겨울에 해파리를 퇴치한 영상이 있는데 한겨울에 해안가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보름달 물 해파리처럼 독성이 약한 애들이 아니라 둣빛 보름달 해파리라고 맹독성 해파리가 들어옵니다. 이 녀석은 내가 딱 보기만 했을 때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용암처럼 생겼어요. 엄청 어둡고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겨울에 바다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겨울에 조심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 서핑! 겨울에도 합니다. 서핑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스킨스쿠버나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보름달물 해파리는 먹이를 무엇을 먹냐면요, 어릴 때는 그냥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흐물흐물한데도 불구하고 커지면서 뭘 먹냐? 바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먹냐면요, 촉수로 마비를 시킨 다음에 아주 천천히 소화해 해서 물고기를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녀석의 가장 골칫거리가 뭐냐, 어민들한테도 피해가 엄청납니다. 해파리들이 떼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물 작업하시는 어부들은 이 해파리 떼가 몰려오면 고기가 없다 그래요. 자, 그래서 어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해수욕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게 가장 큰 위험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녀석을 저는 아가리로 바로 처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바로 해파리 냉채를 만들어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파리 냉채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가공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가공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촉수가 굉장히, 근데 그거 좀 뚫려 있는 것 같던데. 예? 괜찮아, 괜찮을 거야. 어? 왜 개 축축하네? 여기다가 그러면은 공식짜리 노가다 비닐 장갑을 끼도록 할게요. 라사. 자, 여기 이 녀석을 한 마리씩 꺼내줄게요. 와, 자, 이제 요 녀석을 한 마리씩 다 옮겨줄 겁니다. 그리고 이 보름달 물 해파리는 여기 위에가 되게 예쁩니다. 이 해파리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하지만 요 보름달 물 해파리는 그나마 크기가 좀 작게 자라는 편이고, 노무라 입깃 해파리라는 녀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kg까지 엄청나게 커진 애들입니다. 근데 걔네들은 원래 식용으로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걔네들을 건들다 보니까 식용으로 해서 해파리 냉채로 먹는다고 해요. 자, 이 녀석도 식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먹을 수 있는 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해파리는 크기가 정말 천지차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애들은 이 손톱만한 애들도 바다에 자세히 보시면 돌아다니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거의 다 보름달 물 해파리의 새끼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그걸 싱싱하다, 아직 안 녹았어. 원래 이게 녹으면은 흐느적거리면서 그냥 다 분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작은 애들도 촉수가 있어서 다 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 뺐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할 겁니다. 이 해파리들이, 요게 등이고요, 자, 이쪽이 배 부분인데 배 부분에 촉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 쪽을 잘라가지고 해파리 냉채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괜찮은 거 맞아? sure. No problem. 하지만 여러분, 해파리에 쏘였을 때 손으로 긁으면 안 돼. 촉수가 미세하게 갈고리 형태로 돼 있어서 박혀가지고 손으로 긁잖아요? 더 박혀요. 그래서 수포가 더 많이 퍼집니다. 무조건 흐르는 물에 씻으면서 제거를 해야 돼요. 파생방 할 때도 물로 이렇게 씻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구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를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싹 넣어줄게요. 자, 큰 거 바로 한번 잘라보자. 큰 거는 조심스러우니까 조금만 자르자. 오케이. 자, 여기는 지금 아예 지금 촉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요것도 들어와. 자, 이제 여기다가 싹 다 이런 식으로 채워놔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적출을 했으면은 남은 찌꺼기들은 싹 다 제가 폐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할 겁니다. 해파리들을 1시간 동안 흐르는 담수에 계속 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남는다고 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에 있는 염분이랑 수분이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녹이고 이제 액기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끼 손톱만 해주면 어떡해. 뭐 요렇게 모아서 먹어야지 뭐. 자, 해파리 바닥에 놓고 물을 살살, 워터야, 요 정도로 해놓고 해파리가 나가지 못하게. 해파리가 나가지 못해? 아니, 물이 넘쳐가지고. 은혜씨 해파리가 갑자기 나가겠어요, 기어서.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1시간 동안 해파리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뒤에 봐요. 라삭라삭. 아, 나는 너가 굴린다는 줄 알았어. 내가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럼 이거 콘텐츠 안 했을걸? 자, 여러분,
여러분 이게 1시간 다 됐습니다. 턴 오프.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들은 지금 뭐 촉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됩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깔끔하게 된 상태거든요. 자, 이제 해파리들을 여기 위에 올려서 자연 탈수를 조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먹을 게 진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염분이 빠지니까 되게 단단해졌습니다. 대신에 크기는 많이 작아졌죠. 자, 여러분 요 상태로 탈수를 시켜놓고 해파리의 절이 소스를 만들어줄 건데 갈아야 됩니다. 근데 막 믹서기에 가는 게 아니라 즙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런 거에다가 어머니가 토마토 갈아서 토마토 주스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었는데 그 기억이 정말 맛있는 기억인데 개쌉소리입니다. 그렇다고요. 은혜야 넌 이런 거 뭐 없니? 혹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생길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저걸로 나를 패는구나. 갈 채소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오이, 무, 량라. 자, 그래서 이 비율은 어떻게 하냐면 30%, 20%, 20% 요런 비율로 갈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제일 크게 젓가락 비싸게 했거든요. 자, 일단 먼저 오이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를 주세요. 근데 이거 재밌다. 오네요. 막 갈리는데 그냥? 대신에 손이 다칠 수 있다는 점.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자, 이렇게 오이즙이 나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는 물을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이를 작살내고 물을 갈아줄게요. 조져 갈어. 자, 마지막 양라. 이거 은혜야 못 가는 게 없겠다. 이거 거북이도 갈겠는데? 거북이는 왜 가는데? 아 진짜 거기서 진지하게 거북이는 왜 가는데? 무슨 말을 해도 못 살리는 그게 말이야. 아니라 니는 진짜 갈까봐 그런 거야. 다음 컨텐츠 거북이를 한번 여기다 갈. 자, 여러분 그럼 요렇게 세 개를 간 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잘 이렇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맛 한번 봐볼까? 오이 향이 확실히 세요. 왜냐면 오이를 제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다가 더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여보가 이거 비읍으로 얘기해. 자, 하나 둘 셋! 비보 아, 잠시만 너 맨날 왜 이런 거 얘기할 때 떨어뜨려 음을 비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지. 아 그 재밌어. 자, 식초 한 큰술 언. 다음 거 소금인데 히읗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소금 뭐라는 건데. 자, 소금은 소량만 요 정도 들어가고. 자, 이거 어렵다. 대신에 쉽게 할게. 설탕인데 리을로 갈게. 하나 둘 셋 럴랑. 오, 설탕은 한 큰술 들어갑니다. 좀 많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자, 그리고 요거를 싹 다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이제 이 소스에다가 자연 탈수된 해파리를 절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여기에 부어버려. 자, 이렇게 부어주고 만든 소스를 쫙이다 부어줄게요. 자, 이렇게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끔. 자, 이제 요거를 다 닫아버서 냉장고 열어 들어가야돼. 야 백스핀 엘봉으로 닫아버려. 자, 이렇게 하고 48시간을 재워두면 됩니다. 48시간 뒤에 봐요. 나상나사 48시간 지나 나는 쿨합니다 여러분. 12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음날 다시 해파리를 퇴치하러 해수욕장으로 나왔습니다. 쭉 보시면 저쪽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쪽에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노란색 부피어들이 색색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언제든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파리가 있으면 잡아서 퇴치해보도록 할 건데 퇴치조 한번 보셨습니다. 아주 그냥 퇴치하면 그냥 아주 퇴치 아주 이제 다 롯데다 성원. 퇴치 무조건 면접해. 근데 지금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형님. 왜? 물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지금 파도도 많이 치고 이런 날에는 사실 잘 없어요. 정말 다행인 게 잘 없습니다.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다행인 거네. 그럼요. 영상 꽝이네. 아 영상 꽝 쳐도 다행이면 되죠 그죠? 제주도에서 서울 와서 서울에서 양양까지 왔는데 꽝이네. 형님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볼게요. 애들이 투명해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는 없는 겁니다. 좋은 거네. 너무 좋은 일이죠. 여기 없으면 여러분 옆 해변 그리고 옆 해변 해가지고 강릉 쪽 해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다행히 없는 것 같아서 옆 해변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제주도에서 왔는데 컨텐츠 실패하겠다 여러분. 소리 질러. 아 가만히 성공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형님. 아, 괜찮아 좋은 일이니까. 자, 그럼 포인트 이동해서 어제 실패했던 포인트로 왔었는데 야 또 없다. 아 다행이네요 없어서. 그죠?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해변에는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항구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어제 잡았던 것처럼 하면은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퇴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이동. 자, 여러분 또 다른 포인트로 20분 정도 이동했는데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은 기수입니다. 이 해파리들이 기수에 많아요. 아 여기 있는 거지? 죄송해요. 해파리요? 쓰레기. 선생님 제가... 버린 사람한테 욕 한마디 해주세요. 괜찮아요. 삐 처리할 거예요. 아 진짜? 네. 야 이 한번 걸리기만 하는 거야. 내장을 그냥 확 꺼내다가 주먹질을 아주 그냥 돌려보려는 게 아주 그냥. 정훈아 삐처리 하지 마 이거. 삐처리. 아 이 플라스틱이 바다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많은 생물들 죽입니다. 특히 바다거북이. 근데 좀 모순인 게 뭔지 알아요? 바다거북이 주식이 해파리예요. 근데도 플라스틱은 또 이거 우리 또 멘트가 좀 애매하잖아요. 어쨌든 인생은 모순이에요 여러분. 모순대로 사세요. 어떻게 해요 형님? 진짜 없어서 큰일 났다 형님. 근데 항구에 갇혀있는 애들 분명 있어요. 아 있어? 네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여러분 다시 차 타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낚시인들의 메카 수산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여기를 한번 쭉 둘러볼게요. 많을 때는 여기 그냥 보여야 되는데 사실. 죄송해요 형님. 오늘따라 가슴이 커 보이네요.
아 죄송해요. 롯데타 여러분 제발 해파리 한 마리만. 이렇게 수상 빠지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여기는. 이런 데에 더 많이 갇혀가지고 해파리들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가 없으면은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트 선박장 있잖아요. 여기 사이사이에도 애들이 들어가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봐서 일로 왔는데 없네요. 죄송해요 형님. 형님은 뒤에서 신나게 촬영하느라 안 보이시겠지만 이 영상 보면 제가 사과를 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해파리가 분명히 있었었어요. 그래서 오지라고 했고 제발 한 마리라도 형님한테 해파리 구경시켜 드려야 되는데. 다시 옆으로 포인트 이동. 사장님 혹시 여기 해파리는 바닥에 안 보이나요? 가끔 보여요 가끔. 아 오늘은 안 보이셨나요 혹시? 바다 나가면 많은데 여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까마귀 죄송해요 없대요. 형님은 이 소식을 못 듣고 지금 신나게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죠. 올라가지 못할 영상을. 형님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해파리가 없는 게 너무 다행이고 내 영상은 올라가니까 이제 좋게 마무리를 짓겠다. 해파리가 없으니까 너무 좋잖아. 풍경도 너무 아름답잖아. 너무 좋죠 지금. 아, 제주에서는 못 느끼는 이런 풍경. 풍경이라서 너무 좋았고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세요? 구독하지 마요. 차 타고 다시 다른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사문항으로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얘들이 보니까 해 잘 드는 데 있어요. 없어 형님. 다시 이동. 여기는 양양 끝이에요. 이제 강릉 쪽으로. 아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고? 아이 여기 맞아요. 롯데스. 까마귀 아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카메라 꺼졌을 때. 야 그럼 그냥 너 나한테 개첨하는 걸로 끝내. 끝내야지 개첨하는 걸로. 제주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는데. 형이 때린다면 맞아야죠 뭐. 자, 여러분 사천진 해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지금 날씨 보세요. 38도입니다 이런 날 돌아다니면 안 돼. 지금 더위 먹은 것 같은데 살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따가 또 맞아 죽어야 한다니 까마귀님한테. 깜짝이야. 제가 봤는데 기대되는 강릉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완전 지형이 달라가지고요. 진짜지? 아니요 없네요.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가 마지막 포인트. 거기 있다고? 에이, 아, 그럼, 아, 아, 그럼요. 아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하, 없을 텐데 씨부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포인트 안목항 왔습니다. 여기 또 해파리 많이 봤거든요 형님. 이쪽도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형님 없는데요? 아 그래? 여러분 해파리 먹으러 갈게요 저는. 아 잠깐만 형님 밤에 속초권 가면 있을 수 있어요. 속초권 가서 볼게요 밤에. 진짜로? 모르겠어 사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잡았던 포인트에 왔습니다. 여기는 있을 거예요 형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형님. 어 있어? 저기 보이시죠 봐봐요. 어디 저기 보이시죠. 쓰레기잖아. 아 여러분 저는 그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빨리. 라생라서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잡을 때까지 없었잖아. 48시간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냉장고 안에다가 48시간째 넣어뒀거든요. 여러분 일로 와이래 야 열어보겠습니다. 돈딴딴 돈딴딴 따레레레레레. 자 뭐야 녹은 거 아니야? 녹으면 어떻게 다시 잡아야 돼. 근데 또 없단 말이야. 찾아볼게요. 있다! 자, 여러분 이게 가공된 해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물기가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과정이 하나 더 있는데 한 시간 정도 탈수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해파리 냉채를 드실 때 여러분 꼬들꼬들하잖아요. 지금 식감은 아마 꼬들꼬들하지 않고 몰캉몰캉합니다. 아직 누르면은 그냥 쉽게 폭하고 찢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탈수를 조금 해줄 건데 과일 건조기에다가 한 시간 정도 건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파리를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줄게요. 와 근데 이게 물에 안 녹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다 녹아 없어졌어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야 왜 새덩이밖에 없어? 아 녹았네. 여러분 안에 다른 거 다 녹았나봐요. 강한 새놈만 남고 지금 다 녹았습니다. 와 이거 웃긴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요 새덩이를 지금 바로 여기 올려주고 사실은 요거를 자연 탈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으로 탈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상온에서 1시간 정도 건조시켜주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요 상태로 1시간 정도 두고 1시간 뒤에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뒤에 봐요. 아 미안해. 자 여러분 드디어 1시간이 지났는데 조졌습니다. 다 녹아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꺼내보려고요. 우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두께는 얇아졌거든요. 근데 되게 어? 어디 갔어 롯데다. 잠깐만 일단 위에 있나 이거 하나라도 살릴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요거라도 일단 살려놓고 여기 요것도 살리고 어디로 떨어졌지? 이런 리브럴 여기 가운데로 들어갔구만. 자 여러분 살렸습니다. 자 요거까지 해가지고 키. 자 이제 요거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만들어진 해파리 냉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많던 해파리에서 요만큼 딱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얇아졌는데 단단해졌습니다. 원래 해파리 같은 경우는 요정도 누르면 착 찢어져야 되는데 지금 세게 누르고 있는데도 찢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이제 요거를 추배 해볼 건데 해파리 냉채를 사실 그냥 먹지 않잖아요. 각종 야채들 해가지고
해파리 소스를 넣어서 겨자 맛과 꼬들꼬들한 맛으로 같이 먹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시중에서 너무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해파리 냉채 소스만 살짝 찍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파리를 지금 세 번째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는 과일 건조기에 바싹 말려가지고 과자로 해서 만들어 먹고 첫 번째 먹었을 때는 해파리를 튀겨서 먹었는데 아예 먹질 못했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서. 과연 이 해파리 냉채 성공할지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자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오! 자 먹어볼게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추베르! 와 이거 무슨 맛인지 설명드릴게요. 처음 씹었을 때는 해파리에 그 꼬들꼬들함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소스가 다 없어지면서 해파리 본연의 맛이 나거든요. 되게 약간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납니다.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단단하다. 이 젓가락으로 지금 이렇게 해도 우와 해파리가 이렇게 단단해졌거든요. 자 이게 절여지고 48시간 동안 노력한 대가입니다. 자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다시 많이 찍어야겠다. 자 먹어볼게요. 초벨! 훨씬 꼬들꼬들해요.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맛있는데요? 심지어 요거는 비릿한 잡내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고 맛있는 그런 맛이 납니다. 그냥 해파리 냉채에서 조금 물이 들어간 딱 그런 식감이었어요. 성공입니다. 너무 성공적이에요 지금. 자 지금 요거 마저 큰 거 있거든요. 자 요것도 자 이렇게 똑같이 찍어가지고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근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촉수 같은 거를 정말 확실하게 제거를 하셔야 되고 처음 할 때는 이게 촉수가 제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따라 하지 마시고 그냥 사드세요. 근데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절대 아무도 따라 사람 없을 거란 걸. 난 왕따야. 은혜마저 갔어요 지금 라오닉으로. 바로 먹어볼게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초벨. 물을 조금만 더 뺐으면은 진짜 꼬들꼬들한 식감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해파리가 너무 소량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조금 건조를 시키다가 만 거예요. 먹었어요. 진짜 괜찮은데? 오히려 그 퍼석퍼석한 해파리보다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먹었을 때 제가 만들었을 스스로가 뿌듯해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괜찮습니다 저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특히 집에서 Don't try this at home.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번의 해파리 노력 끝에 드디어 해파리를 삼켰습니다. 저번에도 못 삼켰고 저저번에도 못 삼켰는데 이번에 드디어 삼켜가지고 너무 좋고 심지어 또 맛있게 먹어가지고 기분도 더 좋습니다. 저는 해파리 촉수를 제거를 했다고 확신을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다음으로 영상이 안 올라온다면은 누가 친구 좀 해주세요.